저희 오늘 건이 학용품 사러 세부 시티로 나가는 중에 지나가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유행 오시는 분들 가이사노 그랜드몰 오셨다가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데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차를 멈추고 저희가 여기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딱 글씨 있죠?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여기지. 여기 조이 BBQ, 조이 BBQ 바로 앞집. 예전에 한국분이 스시집 하셨던 곳인데, 사장님께서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배달만 쭉 해오시다가, 여기에 이제 가게로 아예 자리를 잡고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은 가오픈이고, 지금 저희가 먹는 상태는 가오픈이고, 다음 주에 정식 오픈을 한다고 하세요. 위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위치가 내가 내비가 돼야지. 내가 여기가 바삿길,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랜드 가이사노. 여기 보이나? 아직 안 나. 화면에는 안 나와. 안 나와? 가이사노 이쪽으로 쭉 가면 마리곤돈, 그러니까 이제 플랜테이션 베이 가는 쪽. 여기 가이사노몰에서 걸어서 바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는 영어하고 중국어 글씨로 돼 있는데 정문은 한국말로 아주 커다랗게 써 있어요. 맛은 저희가 아직 몰라요. 저희도 지금 처음 방문하는 거라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피곤해서 좀 이렇게 속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고민하면서 지나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운명처럼 저희한테 다가온 식당.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여기 내부는 예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눈에 좀 시원하게, 나중에 이제 손님들 많으면 이제 테이블이 늘어나겠죠? 건이가 딱 오니까 냄새 좋다고. I mean this one. 이게 바로 소고기와 내장 같이 되는 쌀국수.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내장인가 보다. 내장. 소를 찾자. 근데 내장 먹을 줄 알아? 소. 저는 입맛이 그냥 앞에 있으면 먹습니다. 누구 같지 않고. 이거 뭐야? 쌀국수. 아이들은 항상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옆에다 안 놓고 좀 멀찍이. 아, 이게 곱빼기 같다. 이게 곱빼기. 아, 그릇이 다르네. 아유, 나 얼굴이 흐뭇해졌어. 500회도. 그 다음에 이게 뭐? 새우말이. 제 소스가, 이거 설명드려.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핫소스, 요거는 약간 달콤한 소스. 그래서 맛보시고 취향에 맞게 가미해서 드시면 됩니다. 세부데디는 당연히 핫소스. 그렇지. 우리는 오리지널 스타일. 사장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새우. 이거는 새우에 감자가 살짝 말렸어. 근데 소스를 찍으면 건이가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케찹이 아니라서. 맛있어? 그래, 좋아할 것 같았어. Can you order more of this? 더? 응. 자기도 한번 먹어봐. 맛있다. 자기도 먹어. 응? 이거는 새우, 감자말이, 새우 튀김. All mine. 맛있다. That's all mine. 국물 맛이 담백해.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핫소스를 넣으니까 칼칼한 맛이 나고 괜찮아. 이제는 세부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요. 그냥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에 나는 기름 좋아하는데. 기름값이 이 세부를 함부로 나갈 수가 없거든. 그럼. 여기 집 이렇게 가까운 곳에 쌀국수 집이 생기니까. 어차피 저희는 먹방은 잘 못 찍으니까 저희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먹방은 잘 못 찍으니까. 말린 망고, 세부. 자기야, 여기 다 있네. 칼라만스랑
말린 망고랑 여기 이게 깔라몬세 하나. 근데 우리가 여기 상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장은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아, 그래도 만약에 필리핀에 와서 뭐 좀 사간다. 뭐나. 언니는 필리핀에서 뭐 사고 싶어요? You wanna buy it? M&M's. M&M 사고 싶어요? 네. 아, 초콜릿 좋아하니까. 아, 그거를 우리가 살면서 이제 뭐가 좋다라고 하기는 참 얘기하기가 힘든 게 개인의 취향? 쇼핑을 왔으니까 좀 뭐 세부까지 와서 꼭 그래도 요거는 사가면 좋고 아 이걸 굳이 뭐 여기까지 와서 이걸 사나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게 구분하자면 나는 그냥 지극히 내 취향대로 내 어머님이 오시든 시어머님이 오시든 내 친구가 오든 내가 변함없이 선물로 싸주는 거 난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논이 비누. 아 논이 비누. 일단 저희 그치? 아버님이 건성 피부신데 논이 비누가 너무 잘 맞으세요. 겨울에도 논이 비누로 씻으시고 저 또한 세수부터 목욕을 모든 걸 다 논이 비누로 하고 있거든요. 좋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논이 비누 저 자체도 그것만 선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깔라만시를 조금 가까이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깔라만시 내 친구들한테 추천해 주는 거는 깔라만시 원액 이게 또 이 소주에다가 이 깔라만시 원액 타서 이렇게 드시는 분 많거든 엄청 맛있다고 그래 되게 맛있다고 맛있지 홀짝홀짝 마시다가 보면 일어날 때 이제 핑 가지 아까 우리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깔라만시 소주까지 얘기했어 깔라만시 소주? 세부데디는 술에 희노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깔라만시를 소주하고 연결을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저는 깔라만시를 못 먹지만 이 깔라만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맛있다고 많이들 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 한국에서도 타서 먹겠다고 그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깔라만시를 따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희석을 해서 먹을 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러니까 몸이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민간요법으로 깔라만시 무조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몬을 사용하듯이 간장 소스에는 그렇지. 고추도 들어가듯이 깔라만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냄새 제거, 생선 냄새 제거라든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레몬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여성분들한테 또 새롭게 유행하는 게 있어요. 세부데디는 모를 텐데 머리에 바르는 에센스. 지금은 내가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슈퍼에서 흔하게 살 수 있어요. 크림 타입, 그러니까 로션 타입이 있고 오일 타입이 있어서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요만한 병에 한국 분들 덕택에 돈을 많이 벌었는지 케이스도 새롭게 단장을 해서 예전하고 또 다른 포장으로 나왔는데 저도 그거 오일 스타일은 저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부데디가 이제 꼭 이 얘기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는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갔을 때 말린 망고 정말 대표적이죠. 하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린 망고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 싶지 않다라고 꼭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무래도 망고 우리도 썰어보고 말려보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말린 과일은 망고뿐만 아니라 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오셔서 맛 한번 보고 그냥 그쵸 맛보고 이걸 막 싸가지고 많이 가져가지고 나눠서 뭐 선물로 드리고 물론 뭐 한 번 정도 맛보는 건 좋은데 괜찮은데 그거를 막 집에다 쟁여놓고 뭐 이렇게 드시려고 맞아. 하는 거는 조금 나는 반대지 왜냐면 그게 말린 과일을
보관을 하려고 그거를, 그게 진공팩도 아닌데 좀 많이 들어가지고 난 그걸 먹으면은 막 젊어질 것 같은, 안 늙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러면 요즘에 조금 드셔야겠어요. 절대 안 늙을 것, 안 늙을 것 같은. 아 근래 들어서 세월의 풍파를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서 말린 망고를 조금 먹어볼까? 과일도 그렇고 말릴 때는 다 이렇게 아무래도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는 좀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좀 알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 한국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사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그게 너무 얄미워. 너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랐지 하고, 그리고 이게 세일 스타일이 작은 봉지를 많이 사가시니까 작은 봉지를 안 놔두고 이게 중량이 큰 거 해서 좀 더 비싸게, 너무 비싸게 파니까 그것도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셔봤자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니까 조금씩 맛보기로 사가지 가시되 많이는 사가지 마시고, 또 이제 날짜, 제조일하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M에 오면서 뜻하지 않게 베트남 쌀국수도 알게 되고 고생 했습니다. 원하던 목적은 아직 못 이뤘어요. 학용품이 너무 없어. 이렇게 백화점에 학용품이 다 떨어지고 없어서 도시락통도 없고 너무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고생하고 마무리는 와플로, 이렇게 가족 모두 좋아하는 와플로 마무리합니다. 많이 시끄럽죠?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